핫초코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데 핫초코를 이렇게 사왔어요. 아쉬워하는 게 맨날 롯데리아한테 소고기를 먹다가 궁금해서 사왔어요. 7,000원대 가격 핫초코예요. 이거 키오스크 주는 게 아니라 딱히 사이즈는 없어서 그냥 감자튀김 케첩, 콜라 뚜껑 너무 따뜻하게 담았어요. 근데 뚜껑이 좀 단단하지 못해서 불안정해요. 좀 그렇네요. 감자튀김도 국물이 그래서 사실 롯데리아도 좋은데 언스타지도 맛있어서 맛없진 않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. 케첩 미리 뿌리고 찍어 먹는 거 귀찮아. 그래서 살만 찍어 먹는 거 있잖아. 햄버거 궁금해요. 항상 와규는 롯데리아만 먹어봐가지고 일단 토마토 합격. 토마토 원래도 맛있어. 그거 생토마토 맛 구운 맛은 아니라 좀 아쉽다. 햄버거는 확실히 토마토와 구운 맛이야 맛있는데 그만 터지다 보니까 안개추 진짜 많아. 채소한테 많긴 많다. 맛은 덜할 수 있는데 건강에 좀 더 좋겠죠? 아무래도 제가 말하니까 소스가 흘려. 일단 양은 많다. 고기는 모르겠어. 양이 없어. 야채가 많다. 빵은 괜찮아. 뭐, 맛있어. 점수 5점 만점에 4.1점? 생각보다 맛있다. 확실히 와규는 고기를 먹어봐야 되는데 왜 아까 아파 빠졌어. 뭐가 너무 커. 일단 겉에다부터 먹어주고 오늘 고기치즈 먹자. 짭짤하면 달콤한 양배추 맛, 양상추 맛 합쳐도 맛있어. 맛있다. 내 스타일이다.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전 롯데리아를 더 좋아해서 롯니팬. 맛있다. 맛있어 진짜. 패티는 그냥 고기 맛. 조금 실망스러워. 4.1점에서 그냥 깎아서 3.7점 정도? 맛은 있는데 고기 맛이 딱히 엄청 맛있진 않아요. 그냥 건강한 맛? 맘 터치니까. 근데 오늘 맛있게 먹었다가요. 배불러서 그냥